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1절부터 1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계속 묵상해야 될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신앙. 예,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것인가? 부활주일이 단지 옛날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활주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 예, 부활주일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자,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부활의 최초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렇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하는 감동과 확신이 제게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말 바로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어떤 말이에요? 바로 라보니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딱 이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라보니. 딱 이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한마디밖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과 사랑과 중심을 다 담은 그야말로 응축된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마디, 라보니,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보니, 이거는요, 랍비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호칭입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나의 선생님 그렇게 번역을 하죠. 랍비.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 선생님이라는 의미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라고는 좀 다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은 뭐예요? 뭘 좀 가르쳐주는 분들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선생님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그분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랍비, 이걸 나의 선생님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주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고요. 또 그렇게 많이 번역들 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존경하는 나의 주님. 이게 바로 랍비예요. 자, 그런데 그 랍비라는 말, 그 말보다 바로 그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뭐 수백 배 가장 강조된, 정말 뭐 최고로 강조된 그 표현이 바로 뭐예요? 라보니예요.
라보니는 그게 라보니입니다. 랍비의 그 사랑하고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가장 최상급으로 강조된 표현이 바로 라보니예요. 정말 사랑과 존경과 그 애틋한 마음이 가슴 떨리게 그대로 가득한 표현, 그게 바로 라본입니다. 그래서 이 라본이란 말은요, 남자들이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여자들이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감정을 다 담아서 부르는 그 호칭이 바로 라본이에요. 여러분 그 정서 아시겠어요? 그 마음 아시겠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바로 그 말을 썼습니다. 라보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 한마디 라보니라고 부를 때 그게 진짜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걸 제대로 알려면요, 그 단어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기까지 그가 어떻게 왔으며 어떤 심정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과 엮여봤자 좋을 게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이야기는요,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게 제자들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게 제자들 전체의 분위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완전히 포기하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이야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실패한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예, 그야말로 미련 없이 다 접고 낙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랬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옆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막 오열을 하며 고통하던 모니카 벨루치라는 배우가 열연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그 모습이 진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십자가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고통하실 때 그 옆에서 함께 고통했어요. 같이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통했던 사람,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그것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주명한 그 마음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끝났다 라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시든 죽었든 예,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똑같거든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유는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죠.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날 그 사람을 이 세마포에 수위에 싸가지고 동굴에 넣어두고 그리고 동굴 입구를 막아둡니다. 이제 그렇게 1년 동안 두어요. 그래서 시신이 다 썩고 이제 뼈만 남게 되면 1년 뒤에 뭐 그 뼈를 추려서 유골함에 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옆에 있는 그 동굴 옆에 있는 납골당에 두는 그런 식으로 장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요, 그렇게 시신을 이제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어두기만 하지 그냥 그렇게 넣어두고 이제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그 시신이 썩게 만드는데,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사람인 경우에
정말 왕처럼 귀한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요, 그 시신에 향품을 바릅니다. 그렇게 악취가 나지 않게 하려고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요. 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한 것은요, 예,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왕 같은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더군다나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간 것은요, 원래는 그냥 시신이 그 무덤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이 거기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것도 이른 새벽에 아직 컴컴할 때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 아시겠어요?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애틋한지. 예, 그 마음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얘기 아니냐, 그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고 아니고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유익이 있고 없고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도 물론 사랑했지만, 예,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애절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갔을 때 정말 더 그대로 드러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열려있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갔습니다. 마리아한테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무엇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달려갔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달리기가 더 빠른 요한이 먼저 갔어요. 저질 체력 베드로는 뒤에 가고, 근데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 못 들어갑니다. 그게 그들이에요. 무덤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좀 용기가 있으니까 늦게 도착해서 베드로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한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뿐이에요. 가서 뭐예요? 아, 정말 시신이 없구나.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럴 수 없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아, 정말 없구나 하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 비즈니스였으면 돌아갈 수 있겠죠. 예, 그것이 취미생활이라면, 예, 아쉽지만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그 안에 묻은 사람은 돌아설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아, 없구나 그리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밥이 넘어갑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체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울면서 계속 무덤 안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러고 있었다고. 그런 중에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질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슴에 확 들어오는 표현이 있죠. 내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정말 소중한 분, 그분을 잃어버린 그 당황하는 마음과 아픈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표현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등 뒤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또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상상도 못했죠. 그게 예수님이신 줄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 시신을 찾겠다는 마음 때문에. 자, 그때 주님을 찾고 있는 실성한 여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는 분명히 믿지만 아마 우리 주님이 참지 못하시고 터트리듯이 불렀을 거예요.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야 라고.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시신을 잃어버린 줄 알고 그렇게 고통했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 앞에 있다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겠죠. 아니, 아무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한마디.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라보니란 말이에요. 라보니. 여러분, 이게 라보니예요.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순전한 믿음. 예,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전한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부활 신앙은 결국 뭐예요? 예, 그것은 죽음을 이긴 신앙 아닙니까? 예, 사망의 한계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신앙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순전한 믿음만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요. 믿음에 불순물이 끼면요, 절대로 사망 못 이깁니다. 믿음이 어떤 그런 자기 욕망과 섞여 있으면요, 절대 사망 못 이겨요. 순전한 믿음만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잘 보여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 가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릴 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것은 바로 신앙을 위해서 그랬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어린 아담 가이벨 데리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 거죠. 자, 그런데 미국에 와서 아담 가이벨은요, 8살 때 이 심한 안질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려요. 8살 때. 그때부터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아담 가이벨과 그리고 그 부모들은요, 오히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아담 가이벨은 그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을 해요. 그리고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찬송가와 성가곡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그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가이벨 음악 출판사라고 하는 그런 그 찬송가를 보급하는 그러한 회사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한 거예요. 자기 삶을 다 드려서. 자, 그런데 그의 삶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그가 감당하기 정말 힘든 고난이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 아담 가이벨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근데 그 외동딸이 신앙 가운데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정말 신앙이 좋은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폭발사고가 나면서 그 사위가 죽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죠. 신앙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사망 앞에 너무 무력했습니다.
죽었다고. 사위가 죽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삶이고 사역이고 더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 가이벨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동료인 찬송가 작가인 어스틴 마일즈를 찾아갑니다. 가서 도움을 구해요. 그 마음을 상담해요. 그러면서 막 그 마음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찬송가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부탁을 받고 어스틴 마일즈는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어떤 찬송가를 만들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그때 떠오른 게 요한복음 20장 바로 이 라보니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라보니 같은 그런 순전한 그 신앙밖에 없다는, 그 신앙을 다시 붙잡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강한 감동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쓰고 그리고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가로 정말 친구 아담 가이벨이 그 사망을 이기는 부활신앙, 그 순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곡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게 1912년 3월에 그때 만들어진 찬송인데 그것이 바로 저장미꽃 위에 있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로 아담 가이벨이 그 순절한 믿음을 회복하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으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통해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면서 사망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죠. 왜? 이건 부활신앙 이야기입니까? 라보니요, 전 우리 입에서도 우리 주님 향해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라보니요, 이 순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라보니요 바로 이것일 수 있기를, 아니 이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사망을 이깁니다. 그래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